Girl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유미입니다. 하! 제가 웃고 있지만 촬영을 잘못해서 이트.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니트, 코튼 크루넥 대량 리뷰인데요. 많은 코튼 크루넥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딱 네 제품만 추려서 왔어요. 한 겨울이 아닌 이상 니트 입문자분들 혹은 니트 관리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코튼 니트를 추천드리는데요. 아무래도 울 소재의 니트보단 보풀이 좀 덜하고 터치감이 까슬하거나 간지럽지 않아서 무난하죠. 그리고 세탁기 사용도 가능한 만큼 조금 더 편히 입기 좋은 니트? 자, 그럼 제가 추천하는 코튼 니트 네 개 보러 가실까요? 첫 번째는 인템포 무드의 하츠 엘보 볼륨 풀오버입니다. 너무 비싸지 않게 학생분들이 입문하시기 혹은 휘뚜루 입기 좋은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전 이 제품을 추천드릴 텐데요. 할인된 가격이 괜찮아. 코튼백 특유의 살짝 매트한 터치감이지만 부드럽고 두께감도 적당히 도톰한 편으로 체형 보완도 됩니다. 코튼니트 특유의 축 처지면서 몸에 감김이 있고 여유로운 실루엣에 밑단과 소매단 립자임 적당히 들어가줘서 너입 연출도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엘보 쪽 포인트 짜임이 들어가주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좋네요. 만듦새 또한 뒤집어 까보면 깔끔하죠. 풀 45제 체크! 컬러웨이가 12가지나 나오는데 저는 네이비와 와인 컬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네이비는 클래식한 조합으로 베이지 치노 팬츠 같은 거 매칭해주면 살짝 랄프 로렌 감성이랄까? 클래식함이 또 요즘도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. 그리고 요 와인 컬러도 실물 컬러가 살짝 물 빠진 느낌? 얼핏 브릭 느낌도 들어서 블랙 흑청 요런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에습의 인텔리 코튼 크루넥 니트입니다. 기본 같지만 살짝의 포인트가 들어가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니트는 캐주얼하게 니트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. 할인된 가격도 나쁘지 않아. 코튼 백, 앞서 보신 제품과 비슷하게 살짝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코튼 특유의 터치감으로 두께감 또한 적당히 도톰한 편입니다. 이 제품도 코튼 특유의 살짝 축 처지면서 몸을 감아주고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밑단 소매 립자임이 쪼여지기보다는 여유 있는 스타일이에요. 특히나 이 립이 좀 큼직하게 들어가 준 게 포인트인데 넥라인 또한 좀 더 볼드한 편으로 이 밑단과 넥라인 적당한 캐주얼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이에요. 쪼이지 않으면서 툭 떨어지게 입는 게 저는 좀 더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총정도 좀 짧게 나왔어요. 만듦새도 뒤집어 까보니 깔끔합니다. 풀 45제 체크! 총 5가지 컬러웨이로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들인데 개인적으로 예뻤던 컬러웨이는 퍼플 플럼 퍼플과 그레이시 그린이 예뻤어요. 그레이시 그린 컬러감은 오묘한 녹색기가 도는 그레이로 차분한 톤으로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았고 퍼플 컬러웨이는 물이 많이 빠진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살짝 힙하거나 막 루즈한 바지 같은 거 매칭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.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더 니트 컴퍼니의 마일드 코튼 립 니트입니다. 맞아요, 추천했던 제품이지만 그만큼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. 코튼 캐시미어 혼방으로 요 캐시미어 5%가 뭐가 그렇게 달라지긴 해.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인데 살짝의 촉촉함을 준 거죠. 두께감은 앞서 보신 두 제품보다 살짝 얇은 편으로 도톰한 느낌 싫으신 분들은 요걸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코튼 특유의 축 처짐과 몸을 감아주는 느낌, 여유로운 실루엣, 밑단과 소매 립도 적당히 쫀쫀해서 밑단 너입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만듦새 깔끔하잖아. 총 8가지 컬러웨이로 저번 추천편에서 추천한 컬러 말고 다른 컬러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멜란지 원사가 야물딱진 오트밀과 퍼플이 예뻤습니다. 먼저 요 포근한 느낌의 오트밀은 톤온톤 느낌 으로 부드러운 코디해주면 너무 예쁘고 우아할 것 같고요. 퍼플 컬러는 컬러 포인트 들어가주는 캐주얼 코디로 활용해주시면 상큼할 것 같습니다.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. 스토커즈. 마지막은 인더로의 코튼 립 니트 크루넥입니다. 인더로의 니트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막상 제품을 접해보신 분들 아주 만족스러워하시고 가격과 판다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. 코튼 백, 하이트위스트 코튼 원사를 사용해서 조금 더 건조한 터치감인데 그래서 니트 특유의 포근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이 드는 터치감입니다. 경쾌한 터치감이니만큼 두껍지 않은 적당히 가벼운 두께감으로 가벼운 아우터 안에 걸치셔도 거슬리지 않으실 거예요. 원사가 살짝 건조하긴 하지만 코튼 특유의 그 축 처지면서 몸을 감는 그리고 두께감도 살짝 얇아져서 몸매가 조금 더 드러날 순 있는데요. 오히려 좋아.
몸매가 드러난다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. 왜소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오버한 루즈한 그 맛을 내시면서 갬성룩 연출하실 수 있고, 근육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근육 보내기 참 좋은 니트거든요. 소매와 밑단엔 적당히 쫀쫀한 립 들어가줘서 자연스러운 넓 연출도 가능합니다. 만듦새 깔끔합니다.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다 활용하기 좀 좋을 컬러들인데, 그중 카본 그레이 컬러와 샌드 베이지 컬러가 제 취향입니다. 카본 그레이 컬러감은 묵직한 멜란지 차콜 컬러웨이로 깔끔 단정한 느낌을 주는 날에 손에 자주 갈 것 같고요. 샌드 베이지 컬러는 폭은 따뜻한 남친 룩으로 활용하면 뭔가 크림 라떼 향이 나는 그런 남자친구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겠네요. 아니 없어요. 없어요. 아니 없어요. 저희 모델 넬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드린 제품 전체적으로 피팅감 한번 비교하시라고 한 번에 제품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코튼 크루넥 니트들 중에서 제 눈에 띈 네 제품 실물로 리뷰해드렸는데요. 살짝씩 다른 매력이 있는 제품이니만큼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코튼 크루넥 영입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 완전 기본템이라고. 오늘 추천드린 니트들도 입어보셔야겠죠?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합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는 케이블 니트 한번 예쁜 놈들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머리 했는데 어때요? 좀 빨개!